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30년 전 이 땅에 지구촌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동행하시며 지켜주신 은혜에 깊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구촌 교회가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고자 선포한 비전을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지구촌 교회가 지난 30년이라는 뿌리 위에서 앞으로 30년을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지구촌 교회가 뜻과 힘을 모아 진행하는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주목하여 바라보시며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옵소서.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부모와 자녀 세대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기도, 재능, 물질 드림으로 실질적인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 프로젝트는 다음 세대를 주님의 거룩한 제자로 세우시며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무너진 예배와 주님을 향한 갈망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임을 확신합니다. 이 일에 모든 성도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 프로젝트는 한두 사람이나 몇몇 그룹에게 주어진 비전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결국 풍성하게 이루실 이 역사에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참여하여 실질적인 헌신의 단을 쌓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과정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건축을 위한 인허가가 주님의 섭리 가운데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굽어살펴 주옵소서. 지혜가 필요한 곳에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됨이 필요한 곳에는 하나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조차도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과정이 그저 행정이나 문서상의 일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하여 전능하신 주님의 섬세하신 능력과 일하심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진행되며 본격적으로 건축이 시작되면 우리가 생각하고 대비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음을 겸허하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모으고 경험을 모아 대비하고 준비한다고 하여도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이 건축이 진행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주님, 건축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주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사를 진행하게 될 시공사의 선택에서도 주님의 섭리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선택된 업체가 공사를 진행할 때 그들이 거룩한 두려움으로 주님의 시선과 마음이 머무는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굽어살펴 주옵소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어떤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곳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공사를 위한 주변 이웃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주변 이웃들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불평이나 불만 없이 순적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통하여 이루실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일상 속 보호하시며 동행하시는 은혜가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은혜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에게 허락하신 믿음과 부활의 소망은 반드시 다음 세대에 전수되어야 하며 유지되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통하여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가 그저 하나의 건물이 아닌 주님께서 다음 세대를 향하여 선포하신 비전이 이루어지는 비전의 장소, 꿈의 장소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워지는 교회 건물을 통하여 부모와 자녀 세대가 말씀과 예배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삶의 비전과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
말씀과 복음 안에서 온전한 방향과 비전이 선포되는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의 눈물의 기도가 쌓인 교회에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젊은이들이 하나님과 그 말씀의 참된 가치를 깨닫고 주님의 참된 제자, 청년 느헤미야로 세워지는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속의 가치에 빼앗긴 다음 세대를 다시 주님께로 회복시키는 거룩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통하여 우리 주변의 이웃과 사회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길 소망합니다. 이 건물이 교회의 담장을 넘어 찾아가는 복음의 상징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가득 채워져 다시 세상 속으로 흩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통하여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를 바라만 보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 따스한 음성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거룩하고 따뜻한 주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황량한 마음과 허무하고 외롭고 상처로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안식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상처로 아픔에 눈물을 흘렸던 자들의 눈물이 감사와 찬양의 눈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교회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자신이 만든 세상 속에 갇혀있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진정한 자유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교회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통하여 마지막 시대 갈 곳 잃고 바라보아야 할 방향을 잃은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정확한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교회로 견고히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 이미 이루시기로 작정하시고 이미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지구촌의 모든 성도가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회복과 부흥의 물결을 타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거룩하고 은혜로운 프로젝트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그저 건물 하나 세우는 기능적 프로젝트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프로젝트에 부어진 주님의 비전으로 하나가 되어 프로젝트를 통하여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에 들린 것들은 주님께 드리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최고가 아닌 우리의 최선을 원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모두 진심과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이 프로젝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며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년 이지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첫째, 청년 이지구의 모든 목장 모임과 교육 훈련을 통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성실히 이뤄가는 예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둘째, 직장에서 삶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터 선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셋째, 성경적 결혼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사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느헤미야 프로젝트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느헤미야 프로젝트 비전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건축의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세워가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대가 함께 기뻐하는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제자로 훈련받고 꿈을 키워가는 영적 공간, 물리적 공간, 가상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세대가 기쁨으로
예배와 소그룹 모임, 훈련과 교제를 할 수 있는 축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세대가 오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함께하고 싶은 교회 공간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웃을 섬기는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되게 하옵소서. 이웃을 향해 열린 공간, 소통하는 공간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소외되고 아파하는 이웃과 장애인들을 섬기는 공간으로 참된 위로와 회복의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이웃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복음 전파를 통해 함께 성장하고 꿈을 이루어가는 비전과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이루어가는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나의 시간, 물질, 재능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상황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되게 하옵소서. 설계부터 완공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 가운데 발생하는 인허가 문제나 주변 민원 등의 문제를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시고 모든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지구촌의 모든 성도들이 성숙과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와 목장, 개인을 위해서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